하이야. 안녕하세요, 마이콜입니다. 쓰레기를 쓸 겁니다. 근데 그 쓰레기가 약간 특이한 게 있다라는 게 하나 알아낸 게 있어가지고. 워윅이 궁수면은 그때 준 피해량만큼 피업을 하죠. 거인 학살자를 주면 궁 한번 할 때, 평타 할 때마다 다 들어가고 그때 준 데미지만큼 필합니다. 그러면 생각을 해봤는데 3거인 학살자를 갈까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패치되고 약간 더 좋아진 효진감엔 아마 괜찮게 물어뜯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. 그리고 싸움꾼 쪽을 아마 가지 않을까. 근데 지금 얘를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흡혈량이 좀 괜찮았어요. 제가 써보니까 기본 공속이나 이런 거는 조금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긴 한데. 자, 일단 곡궁 BF 연운 먹어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아서 저런 먹잇감을. 자, 가볼까? 그냥 무난하게 갈 거면은 거인 학살자 하나에다가 구인수의 용발 방법도 있긴 한데 제가 어떻게 갈지 지금 감이 안 오니까 그대로 갑시다. 그냥 피읍을 많이 못했네. 탕 싸움꾼이 안 나와요. 이기면 들고 가고 지면 팔고. 지금 스테이지에 이 정도 돈 들고 있으면 이제 뭐 볼만큼 벌었어요. 봐요? 아이씨! 흡혈하는 거 좀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흡혈 드럽게 안 하네! 어? 랩업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뽑아야 되는데 사실 빡세게 이길 필요도 없는데 지금 이거 가고 싶기도 하다. 와, 자, 물어요. 봐, 데미지 준 만큼 흡혈을 하니까 제법 해요. 그냥 저냥 하죠. 으잉? 으잉? 에반데? 자, 물어! 못 물어. 어라? 어쩔시고? 아니야, 저리가 엄마. 아, 얘 거학 효율도 한번 보고 싶긴 한데. 아이씨, 근데 인피 효율은 옛날만큼 좀 안 나긴 하는 이유가 얘가 변신해도 공격력이 안 올라가는 타입이더라고요. 아하, 얘도 거학 주는 게 낫나?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새. 허허허허씨. 아니야 이거. 네, 탈락! 이런 미친 세상. 이게 지금 제가 이거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되게 단단한 덱들이 많이 나오면서 인피로도 이렇게 효율을 생각만큼 못 보는 게 많이 나와서 그냥 이걸로 비벼봅니다. 비벼 나왔다. 고구마 하나 먹으면 된다. 오, 갑자기 나오기 시작한다. 이 상황에서 좀 버틸려면 이거 하나 정도는 만들어도 돼요. 딜 딸리죠? 바로 못 죽이고. 예, 이런 거를 보면은 야생도 야생을 올려야 되는 거지만 지금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마지막 템을 뭘 가느냐도 좀 고민을 해야 되거든. 잠깐만!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? 먹잇감을 찾아.
예이. 여기다가? 얘를 주면 안 되는데 일단 급하게 주다 보니 얘를 줬는데. 자. 야, 다 녹이는데? 혼자서 녹여지네요 이거. 결국은 뭐 어떻게 써먹느냐긴 한데 사회생에다가 그냥 광역 요들 띄우고 패버리면은 무난한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보단 얘가 낫죠. 자 일단 나는 모르겠는데 일단 얘가 광역으로 다 때려. 때리긴 그 공속은 1.24면 됐다. 이 안에 끝내면 되니까. 자, 삼성 시바나까지 간다면은 이거 들고 갈만하죠. 다리 기고 있어가지고 제가 무리하게 돌리진 않는데. 자 지금 내가 먹어야 되는 거 이달리, 시바나, 헤넨 뭐 그렇네요. 둘, 셋. 아니 이거 광역딜이라 진짜 좋네. 됐네. 와 이중 데미지 씨 오지네. 야 지금 요새 제가 인피 좀 쓰면서 아 인피 좀 별로다 계속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. 원래 여기에도 쉴드 하나 더 줄까 생각은 했는데 얘는 이거 주자. 자 조금 더 돌려서 헤넨과 시바나와 이달리와 자 근데 와 이거 진짜 이봐 딥라인까지 이게 맞으니까 너무 빨리 녹여 진짜. 지금 내가 쓰고는 있지만 너무 빨리 녹여요 이거. 가라 가라. 아 포기해 한 놈만 믿어 그냥. 삼성 많이 뽑았네 잘 가라. 요들 일단 찾자. 어 하나 둘 셋. Oh no. 탕탕탕탕 아까 그 아저씨네? 버틸 수 있을.. 어 버틴다 미친! 졌어! 공속이 좀 더 빨라져야 되네. 와 이거 못 녹이네. 시간 하나 갈걸. 아 그냥 죽일 수 있을 거라고. 와 너무 나를 과신했다. 레벨업을 하고 나르 이성과 와 결국은 이거 하나 넣자.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. 이게 진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. 제가 지금 저거 죽이려면 삼성 안놀입니다. 물로 못 씁니다 지금. 나를 이성 정도만 한번 노려봅시다. 야 나를 한테. 와 어쨌든 뭐 싸워야지 뭐 어쩔 수 있나요? 네. 자 치감! 이거 하나만 걸면 아마 이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박아놨거든. 저거 하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문제는 이제 이제 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를 이렇게. 얘도 다행인 건 돈은 다 썼어요. 근데 아 케일 노리고 있는 게 조금. 이렇게 할 거면 한 칸 더 오른쪽으로 더 땡깁시다.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. 오늘 너도 내가 좋아! 나 이거 되게 고마워. 왜냐면 이러면 그냥 녹일텐데? 이게 완전 얘가 착각을 한 게 제가 아 이거 잠깐만 저 설마 내가 그걸 못 맞췄나? 내가 스웨인이 앞에 있으면은 스웨인을 바로 녹일 수 있는 그 정도 조합은 제가 나오는데
자, 이래주면 고맙죠, 보세요. 얘 가운데 뒀다는 거는 최대한 낮춰가지고 얘 무조건 뜨게 만들려고 가운데 있는 거예요, 얘가 있는 이유는. 한번 졌으니까 딜러를 저쪽으로 놓는 선택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얘랑 얘랑만 잘 돌면은 나는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 거라서. 자, 일단은 여기서 한번 쳤고. 아, 이게 조금 애매한데? 아닌가? 뭐야? 왜 마나가 없어? 나. 어? 버그야? 너 좀 더 자주 뛰어라.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뛰는 걸로만 일단 만족. 이거는 잘 모르겠다. 황. 네, 아, 여섯. 그렇지! 여기 있으면 내가 그냥 잡지. 자, 치감! 아, 잠깐만! 치감이 더 없어? 됐어, 이겼어. 아, 진짜 언제까지 싸울 거야? 빙하! 아, 얘 빙하 하나 들면은 조금 골 아플 수도 있는데. 아, 악마를 못 줘서 정말 미치겠다. 와, 미치겠네. 어, 돌겄어. 쾅쾅쾅쾅쾅쾅 레드. 아, 잠깐만, 이거 맞았어. 레드 있어. 빨리 죽여야 돼. 쟤라도 죽여야 돼. 으아차차차 간다. 질스 데이지. 자, 안 나온다! 일단 이거는 확실하게 증명됐어요. 상대가 어떤, 뭐, 단단한 나발이건 뭐건 간에 다 죽일 수 있다는 거. 그러니까, 이런, 어? 카타를 이번에는 한번 쓰네, 이렇게. 이 졸라 웃긴 게, 뭐 맞은 거지, 대체? 와, 죽을 수도 있겠다. 아니 이거 마나가, 아니 근데 마나를 털리려나 없지 않나? 뭐에 마나를 털린 거지 대체?